내장재가 스티로폴인지 스폰지인지 요거부터 한번 보죠. 왠지 스티로폴이 아닐까 싶은데 저는 스폰지를 좋아하니까 일단 까보죠. 제가 콕스 케이스 리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 역시. 아, 스티로폴이네요. 아쉽게도 스티로폴. 이 정전기가 생긴단 말이지. 이게 물어보니까 스티로폴보다 스펀지가 비싸대요. 어우, 눈부시다. 하얗다. 이 케이스가 무게감도 있네요. 설명서가 위에 이렇게 있고요. 이게 EATX 보드도 들어간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미들타워네. EATX가 들어가면 빅타워여야 되는데, 설명서에는 별거 없습니다. 한글하고 영어랑 일본어, 다국어 설명서가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두껍지, 내용은 뭐 없습니다. 일단 뒤에부터 까볼게요. 나사도 실버로 처리해줬습니다. 요거 나사 안 빠지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측면에 먼지 필터 있습니다. 자석식이고요. 강화유리. 이 강화유리 테두리 흰색으로 되어 있고요. 야, 이거 웬일이야? 제가 항상 말하는 이 경첩이 또 화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오, 이거 내 영상을 봤나? 이런 게 별거 아니지만 또 디테일이거든요. 이야, 대단한데? 전면은 여기에 보니까 여기 홈이 파져 있습니다. 자석식으로 이렇게 빠지고, 오, 이렇게 빠지고, 여기에 먼지 필터가 있습니다. 굉장히 얇은 모기장 같은 거. 이렇게 잘 보이시죠? 이 정도 촘촘하게 먼지 필터가 있습니다. 요거 단점은 좀 약한 게 단점입니다. 자석. 위에 4개로 자석이 되어 있네요. 측면에 지금 먼지 필터가 또 있습니다. 먼지 필터가 2개. 뚜껑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자석식이고요. 이걸 막은 거랑 안 막은 거랑 생각보다 굉장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오, 드디어 제가 원하는 대로 됐습니다. 메인보드를 걸수 있게 해주는 특수 스탠드오프가 위아래 2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이거 있으면 조립하기가 좋습니다. 이 PCI 슬롯은 재활용 불가능한 PCI 슬롯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띈다고 해도 라이저 키트를 쓸 수는 없습니다. 살이 있어가지고 라이저 키트는 쓸수 없는 구조. 요건 조금, 아니구나. 데이터베이스 이게 없는 것 같은데? 역시 앱코의 그 데이터베이스는 좀 허술합니다. 이게 그 분리된 형식이에요. 라이저 키트는 필요 없고 라이저 케이블만 필요한 방식. 나사를 풀수 있게 되어 있어요, 두 개. 그러면 이렇게 빼서 이렇게 돌리는 방식. 이걸로 되어 있네. 근데 이게 데이터베이스에 없네요. 이렇게 하면 그래픽 카드를 라이저로 세울 수가 있죠. 살이 있는 구조지만 PCI 슬롯을 돌림으로써 그래픽 카드를 세울 수 있다. 라이저 케이블만 사면 되겠습니다. 프론트 보니까 전원 버튼 있고요. LED 버튼 있고 USB 3.0이 두 개, 그리고 USB Type-C가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구조로 되어 있죠. 요즘 그 유행 뭐랄까 고급형일수록 USB 2.0이 없어요. 예, USB 또 2.0을 쓰는 장치들이 많이 생김으로써 이렇게 하면 또 USB 2.0 하나 아낄 수 있잖아요, 슬롯을. 이쪽에 하드베이 안쪽인 나사류. 재활용 가능 슬롯이 3개가 들어있네요. 3개. 좋고. 나사도 은색으로 케이스와 어울리게 넣어줬고요. 메인보드 스피커도 있네요. 보니까 USB 여기 뚜껑도 있는데, 그거는 검은색이네요. 이게 흰색으로도 나오는데, 아직까지 마개를 흰색을 넣어준 곳은 제가 못본것 같아요. 케이블 타이 5개 들어있고요. 케이블 타이도 흰색에 맞춰서 넣어줬습니다. 여기에 이제 리모컨도 들어있네요. 리모컨은 앱코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에도 SSD 2개 꽂을 수 있고요. 와, 3C가 진짜 좋긴 하다. 이게 가격이 보면 블랙하고 화이트하고 가격이 똑같아요. 69,900원. 좋은데? 아직까지는 좋은데요. 일단 펜을 봐야 알겠지만. 이게 데이터베이스 상으로는 평균 1T라고 돼 있거든요. 철판 두께가. 짱짱합니다, 진짜로. 펜 한번 봅시다. 펜은 120mm가 들어있어요. 120mm. 하나, 둘, 셋, 네 개. 120mm가 네 개 들어있고,
이거는 예전에도 나왔던 팬입니다. 스파이더 팬이라고 옛날에 나왔던 팬인데 다시 나왔고요. 이게 불 켜서 보면은 유니팬이랑 좀 비슷하게 보이긴 해요. 근데 단점은 뭐냐면 날개가 좀 작아요. 날개가 좀 작고 위에가 좀 터져서 바람이 좀 퍼질 수 있는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컨트롤러가 별도로 있고요. 뭐야, 붙어 있어? 컨트롤러는 찍찍이로 붙여놨네요. 오, 이거 좋은데? 찍찍이. 오, 양면 테이프가 아니고 또 찍찍이로 붙여놨다는 게 신경을 많이 쓴것 같습니다. 리시버네. IR 리시버. 요 리시버는 일반 펜하고는 호환이 안 됩니다. 이 스파이더 펜이 자체 6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펜을 꽂을 수는 없습니다. 이게 이제 리모컨 수신부. 전원은 몰렉스로 들어가고요. 스위치로 LED 컨트롤 할수 있는 그런 스위치 달려 있고, 여기 있는 거 보니까 이제 PWM, PWM으로도 작동이 되게 돼 있네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죠? 이거 5V도 됩니다. 5V 연동이 돼서 다른 5V 펜이나 메인보드와 연동시킬 수 있게 없는 게 없습니다. USB-C 타입 선은 이렇게 얇은 걸로 돼 있고, 3.0이 이렇게 두 가닥으로 돼 있고요. 오디오 케이블은 쉴드 처리가 되어 있는 걸로 좋습니다. 이 리시버를 여기다 붙이면 선정리가 좀 어려워요. 여기나 여기 하는 게더 좋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옮길 것 같아요. 여기나 여기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펜은 9개까지 달 수가 있게 되어 있네요. 이 에코 케이스 펜은 에코에 연락하면 구할 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G40 시그니처 같은 경우는 여기에도 구멍이 뚫려가지고 MATX 보드 장착했을 때 선정리 하기 편하게 돼 있거든요. 요거는 조금 아쉽네요. 여기 구멍이 없는 건. 아우, 밑에도 짱짱하네요. 요 파워 댐퍼도 있어요. 네 군데. 하나, 둘, 셋. 네 군데. 하드 베이는 왔다 갔다 할수 있고요. 펜 한번 돌려볼게요. 이렇게. 오우. 유니팬 느낌이 나죠, LED가. 아마 그래서 이거를 다시 꺼내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LED 스피드.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게 제일 느린 거. 아니, 이게 더 느린 것도 있네요. 5단계. 5단계까지 속도가 조절되는 것 같습니다. 뭐, 모드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네요. 그럼 레고도 다 되지 않을까? 이거 같습니다. 레고 안 돼? 안 되겠어. 야, 레인보우 어디야? 이거 버튼으로 하려면 한나절 걸리네요. 리모컨으로 단색하던가 8번까지 모두가 저장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펜 속도 봐볼게요. 펜 스피드. 펜 스피드는 2단계까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땐 이게 지금 최고 속도 같아요. 뭐 소음이 엄청 큰것 같진 않습니다. 풍량은 좀 있습니다. 그래도 PWM으로 한다고 해도 뭐 크게 굳이 PWM까지 필요가 없을 정도의 지금 속도고요. 그냥 제일 빠르게 해놔야 될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뚜껑 닫았을 때는 어떤 느낌인지도 봐야겠죠. 이렇게 진짜 유니팬 느낌이죠. 펜의 성능보다는 이런 느낌. 느낌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뚜껑을 닫으니까 더 이쁜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것 중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라디에이터 길이가 402mm짜리 LS720이 들어가는지 그걸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 들어가네? 오, 널널한데요? LS720도 여유 있게 들어갑니다. 이 전면에 120mm짜리 3개가 들어있지만 140mm도 3개까지 들어갑니다. 후면은 120mm밖에 안 돼요. CPU 쿨러 장착 높이는 166mm까지밖에 안 됩니다. 어쌔신 3나 NHD15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램 때문에 펜이 올라오면서 안 다칠 확률이 높아요. 샤시가 너무 좋기 때문에 전면 펜이 140mm로 된 버전도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펜 가리하실 분들, 케이스를 사가지고 펜을 바꾸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쓰기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상단에 3열이 들어가면서 10만원대나 9만원대는 부담스러우신 분들에게는 이 케이스가 좋은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이게 결론이겠네요.